폴리그롯의 미래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류누의 2021년 8월 예언. 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루 인근의 말린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류누 루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그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서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매달 다음 달 사건을 예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한 달 후에 그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버는 제작 후에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7월 예언을 먼저 보시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두뇌는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연히 예지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감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7월 예언의 높은 적중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의외의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파괴와 열풍이 유럽을 강타하고 강풍 폭우 화재가 일부 지역을 파괴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7월 18일 아르강이 범람하여 180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하는 큰 산불이 여러 지역을 강타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폭우로 산사태 홍수가 야기되고 해오리 바람과 강풍이 파괴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일본의 폭우는 7월 10일까지 지속되고 동서 해안 지역에 강수량이 많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7월 5일 아타미시에서는 산사태로 20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에서는 큰 화재가 발생하고 다수의 주민이 집을 잃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여의도의 면적이 290헥타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지역에서는 2만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17,000 헥타르 그리고 가스티아 라만차 지역은 25,000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쌍발 여객기가 추락하여 27명이 사망하고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16일 러시아 여객기가 시바리아에 추락하여 1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쿠릴 열도에서는 5,800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폭탄 공격으로 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이 야간에 철수함으로써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한 희생자는 1,6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아프간에서 시작된 폭우로 2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폭풍이 미국을 강타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특히 강풍은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큰 화재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세크라멘토를 매일 방문했는데요. 거래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7월 25일 세크라멘토 인근의 버트 카운티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여 서울 면적이 불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낙하산 부대가 공항의 인근에 추락하여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9일 스카이다이버들이 중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위원회는 BMW와 폴크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의혹으로 수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벌금은 수십억에 그치지 않고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갈등이 강화되고 폭우가 파괴를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었고요. 기업의 폐점은 폭동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태풍 파비앙의 영향으로 7월 22일 시작된 폭우로 필리핀에서는 8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7월 30일경 코로나19로 인해서 마닐라 지역은 상점들이 폐점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폭우가 발생하여 고 폭발은 희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7월 21일 폭우로 26,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강풍이 중국을 강타하여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는 예언도 있었는데요. 7월 31일 신장 국경에서는 5.0의 지진이 있었고 저는 정조에 방문할 경우에 크라운 프라자 호텔에 주로 투숙하는데요. 7월 20일 폭우가 발생하여 37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이 피해가 얼마나 컸던지 차잉이원 총통과 김정은 위원장이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경제 위기가 확대되고 폭우와 가뭄 피해가 확대된다는 예언도 있었는데요. 7월 중순까지 평균 20mm의 강우가 발생하였고 옥수수와 콩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피해는 7월 27일 복원된 남북통신선 개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폭우가 내리며 상업시설의 폭발 사고로 많은 사상자와 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었는데요. 7월 5일 남부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한 명이 사망하였고 8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천안의 반도체 공장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법원은 붕괴 위험이 있는 여러 건물에 대한 긴급 수술을 지시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어이없게도 7월 11일 지자체가 28층 건물 자체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폐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식품회사에서 큰 불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9일 화재로 52명 정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불과 가뭄이 인도네시아를 강타하여 사망자를 발생시킨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구온난화로 2,000층 대지가 불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심한 가뭄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를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8월 1일 현재에도 말레이시아 빠항, 태국의 브라진부리, 그리고 인도의 오리사 지역은 가뭄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G20 재무수상들은 조세 피한처를 없애는 역사적 합의에 도달하지만 반대하는 시위가 지속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케이먼 군도에서는 조세 피난처 혜택을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속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큰 공격이 있어 학교 주위 사람들이 희생되고 폭우와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7월 22일 워싱턴 DC에서는 두 명이 공격으로 사망하고 7월 16일 아리조나주는 폭우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리조나는 네바다주와 같이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가 프랑스를 공격하여 희생자를 발생시킨다는 예언도 있었는데요. 7월 6일 프랑스의 축구선수가 테러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봉쇄가 경제 위기와 시위를 야기하고 선량한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있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7월 3일 성소수자가 묻지마 폭행으로 사망하게 되고 이에 대한 규탄 시위가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강화되고 강력한 지진이 있다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갈등은 7월 30일 배드민턴 남자 복식에서 대만이 1위를 차지하고 중국이 2위를 차지하자 네티즌 같은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폭탄 공격이 있고 산업 중심지에서 20명 이상이 위독해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27일 터키군 장갑차에 대한 시리아 측 공격이 있어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여러 산불로 9명이 이상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도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요. 폭우 예보에도 다행히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에서 폭력 사태가 지속된다는 예언도 있었는데요. 7월 말까지 240명 이상이 군경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새로운 공격이 발생하고 갈등과 공격이 국가를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3월 성당 테러 이후 큰 테러는 없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폭우와 파괴에 열풍이 피해를 입힌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28일 폭우로 잠무와 까시미르 지역에서는 7명 이상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풍과 폭우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강타하고 홍수와 파괴를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었는데요. 벨기에에서는 7월 18일 폭우로 30명 이상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테러 공격이 진행되고 많은 사람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7월 말 백신 예약 시스템에 대한 해커들의 공격이 있었고 예약 시스템이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국가를 강타하고 열풍과 폭우가 파괴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13일 쿠릴 열도에서는 진도 5.8의 지진이 있었고 스레텐스키 인근에서는 철도 교량이 붕괴되어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7월 예언의 적중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세리누의 예언이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빅데이터로 세계 각국 4만여 건의 정보를 분석하지만 40여 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주세리누의 8월 아시아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공격이 발생하여 25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1600명 이상이 이 지역에서는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을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한반도도 7월 달에는 큰 태풍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8월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홍수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우가 중국과 대만을 강타하여 사망자를 발생시킨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호남선 정조에서는 큰 홍수가 발생하여 37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지산 인근의 100km의 지진이 발생하여 화산 폭발의 징후로 해석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저도 이 지역을 여러 번 방문해 보았는데요. 올림픽이 개최되는 곳에서 가까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태풍과 지진이 필리핀을 공격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풍과 폭우가 태국과 스리랑카를 강타하고 파괴를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홍수와 산사태가 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을 야기하고 반대로 일부 지역은 가뭄이 강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에서도 시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7월까지도 940명 이상이 희생되었다는 안타까운 보도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홍수와 지진이 국가 전역에 사망자를 야기하고 화산 폭발로 한 도시가 비워지게 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고 폭우와 태풍은 파괴를 야기하며 산사태와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에도 20명 이상이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화재와 폭발이 인도의 한 지역을 파괴하고 산사태와 폭우가 강타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강력한 지진이 방글라데시를 강타하여 사망자와 파괴가 야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도 지진이 많은 파괴와 사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관련 8월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큰 산불이 캘리포니아 등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저는 주로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했는데요. 8월은 상당히 건조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토네이도와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에서의 가뭄은 새로운 산비를 야기하며 열악한 재질로 지은 건물은 붕괴사고를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했는데요. 집을 합판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화재 시에는 전수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서도 지진이 발생하여 파괴와 사망자가 야기되며 미국의 경기는 점차 하강하고 이로 인하여 실업자들이 야기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세리누의 8월 유럽에서의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폭발로 9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백신 여권에 대한 반대가 이어진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테러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안타까운 예언도 있고요.
유럽의 경기의 침체로 건전하지 않은 은행과 기업들이 불안에 빠지게 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터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에 산불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터키는 지난달에도 큰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의 일련의 공격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리누 루스의 2021년 8월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